본인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 화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18, 19, 20살 시절에 내가 겪지 못할 일도 겪었어야 됐고, 본인은. 그리고 우리 본인 사주를 보니까 이 머릿속 정신, 이 생각 자체가 그 피해의식이 조금 있어.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얘기가 접선이 안 맞잖아. 그리고 화가 나도 모르는 이 속에서 화가 되게 많이 나. 그래서 내 마음에 억제가 잘안 되고 내 마음에 이 지키해서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본인은 신의 가물이 많아요. 아, 네네네. 그런 말 들어봤어? 그 전번에 무료정사 삼촌대서 왔을 때 한번 들어봤었어요. 들었어? 신의 가물로 조상의 가물이 많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뭐 무당의 사주다 신의 사주는 아닌데 네네네. 선대에서 딱가는 우리가 쉽게 해서 못 불리다가 말명이라고 그러니까 선대에서 조상에서 무당을 하다가 네네네. 제대로 관계는 만신을 하다가 제대로 관계는 못 불리다가 말명줄이 이 집에 많아서 이 내가 보기에는 조상의 풍파가 바람이 많아서 부모도 모든 게 형제간도 모든 게다 이게 다 끊겨 있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구설과 12중상이 많기 때문에 해운년이 항상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 해운년이고 올해는 본인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재가 나갔잖아. 삼재가 맞아요. 나갔어도 뭐 이렇게 뭐 완전 100% 좋은 운은 아니야. 근데 뭔가를 기회를 갖거나 뭔가를 했을 때는 결과. 올해는 결과를 많이 가져. 올해 혹시 뭔가를 뭐 잡고 싶은 거 없어?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되거든? 최대한 노력하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죠.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살아. 우리 이 본인 친구는 다독여 줄 사람이 필요해. 쉽게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좀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막 그냥 이 그냥 내 기분의 감정 컨트롤이나 변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마음 좋게 되게 힘들어. 근데 혹시 올해 뭐 잡고 싶거나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 올해는 뭐 이렇게 막 거창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올해 목표라고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실력을 쌓고 싶어가지고 많이, 그래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제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쪽이라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업을 갖고 가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다른 쪽에 업무적인 일도 보인다. 이거 같이 경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이 하나가 더 보이긴 해. 어떤 일이 혹시? 쉽게 얘기해서 뭐 내가 뭐 움직이는 일이에요. 움직이는 일이거나 내가 뭐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고는 일이 올해는 좀 기회가 들어와서 그걸로 가도 괜찮아. 근데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마음만 급해. 다혈질이야 성질이 급하다니까. 성질이 맞아요. 지랄이야. 근데 내가 내 성질을 내가 못 부리다 보니까 내가 사는 삶이 고달프고 배고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은 자꾸 이렇게 혼자 있어요. 나 혼자 나 홀로 섬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산꼭대기에서 나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사람하고 좀 많이 친해지고 싶지 않아? 저는 사람 되게 좋아하죠. 근데 사람은 잘날안 따라오지 않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자격지심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혼자서 왜 나를 저렇게 바라보지라는 그런 이 생각이 되게 많다고 머릿속에 사상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스트레스 받는데 많이 웃어. 첫째는 웃는 놈한테 칼못 던지고 뭐못 던지거든. 그러니까 좀 많이 많이 웃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게 고독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혼자 살거나 혼자 먹고 살거나 혼자 뭔가라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갖고는 가되 근데 어떤 인연줄이나 사람줄이나 뭔가 주로 잡았을 때는 그 조금 뭔가를 사람을 잘 릴렉스하면서 좀갈수 있는 거는 일단 내가 많이 웃어야 되고 사람한테 뭔가를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 끌어오게 되는데 내가 좀 사람에 들어오거나 내가 조금 계속해서 뭐 어디 뭐 여행을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갈수 있는 거는 33이 돼야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게 나한테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게 조금 내가 많이 힘들고 내가 많이 외롭고 고달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외로운 게 문제야. 네, 그쵸.
자꾸 보고 있는데 혼자란 말밖에 안 떠올라. 네. 우리 보고 있는데 나 혼자서 네. 네. 저기 뭐야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디 시꺼먼데 앉아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고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친구가 지금 앞으로 친구가 열이 있어도 네네. 아니면 가족이 백이 있어도 나는 항상 혼자야. 내 마음 누가 못 알아줘. 네네네네.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보지 말고 그냥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으로 가고 그냥 그 다른 거를 사람한테 올려야지. 내 힘든 걸 알아달라 그러면 네네. 그게 내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면 괜찮아. 네네네네. 응? 아, 네. 응. 거기에서 알아두려고 그러겠지만 인생은 네. 그 누구 나를 안 알아줘요. 내 힘든 거는 나만 힘든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살아. 남한테 나 알아달라 그러지만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리고 33부터는 본인이 그래도 조금 기회적인 운이나 재물의 운이나 돈의 운이나 그때부터는 모든 기회적인 운이 들어와 있어서 괜찮아. 근데 요 전까지는 내가 조금 많이 힘들고 네네. 혼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머리에 생각은 되게 많아. 네. 그리고 공상 망상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다고. 네. 그지?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 그 어릴 때 받은 나의 마음의 상처 그걸 없애야 그게 사라지긴데 이거는 평생 안 없어져요. 어릴 때 받은 내 상처. 그지? 네네. 항상 나의 그거에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생을 즐겨.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생각하면 그거는 항상 무슨 일이 겪을 때 그때가 떠올라. 네네네. 인생이 그렇거든. 네네. 맞아요. 서른 살아봐서 살아보니까 어때? 너는 모르고 서른 살아보니까 어때? 힘들죠. 재밌기도 하고. 네. 확실히 좀. 근데 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힘든 일도 되게 많았었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너는 착한데 너 속에 마음의 병이 너를 흔들어. 그래서 네 그 마음의 병은 사람들이 생채기를 주고 네네. 너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머릿속에 생각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마음심에 너의 신병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신의 마음심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너의 심신의 치나 병을 많이 치료해야지 어떤 일이든 어떤 기회든 그런 게 좋아지고 혹시 뭐 지금 모아둔 돈이 있어? 모아둔 거는 없고 집 한 채 있습니다. 그치? 네네. 악착으로 살아. 근데 네. 보고 있는데 33 되면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어. 그러니까 그 기회는 잡아가지고 네네. 노력을 많이 산다 그랬잖아. 본인이 네네. 뭐를 이렇게 놓치지 않는 그걸 기회는 33 되면은 어떤 누구를 만나든 기회든 이런 기회는 33부터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잘해준 놈이 있지만 너를 등칠려는 놈이야. 아 네네네. 그것만 항상 머릿속에 너무 너한테 가만히서 너 너무 잘하는 놈은 네네. 너를 등칠려는 놈이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살아. 남자든 여자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자한테 특히 더 많이 당하지. 아 네. 잘해주면 순간 넘어오거든. 아,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다가 혹하다 뺏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항상 조심해. 그게 언제 있냐면은 네. 내년 가을 겨울에 만나는 남들은 그때는 사람을 조심해. 네네. 그러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뭐 일적인 거랑 연애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뭐 새로운 게 온다고 하시니까 일적인 거는 됐고 이제 연애 좀 어떨지. 연애 왜? 아 연애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결혼 운은 네가 가서 33세 기회가 있어. 아 네. 근데 32살이 아까 얘기했지 가을이나 연말에는 네네네. 연인이 들어와도 그 연인이 나한테 칼을 꼽는 격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 잘못 겪으면 완전 네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 머릿속에 네. 사상이 바뀌어서 완전 내 인생이 나한테 그냥 네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또라이가 되거든. 네. 이때는 누가 들어와도 내가 항상 피해야 돼. 33세 때면 정말 너한테 좋은 배필, 너 살 수 있는 배필 네네. 그런 게 생겨. 너는 인물을 많이 보진 않아. 네네네. 그냥 너한테 마음을 줄 수 있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생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다 이해 못해요. 다 좋아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그냥 서로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얘기가 통하면은 그래서 연애가 됐든 결혼이 됐든 그때 대해서 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네. 불안주도 강박관님 되게 많아. 그게 진짜 너무 요즘 심해가지고. 잘해야지 하지만. 네네네. 그게 흘러가는 심해서. 대로도 강물처럼 흘러가. 네네네. 근데 남들한테 잘해야지 하니까 너 삶이 너 힘든 거야. 될 대로 되라고 살아.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네네. 살면 괜찮아. 돼야지 하니까 사는 게 너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요. 됐지? 아 요즘 네. 딱 제 상태랑 좀 맞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너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네. 너 스스로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지금은 그 모든 거를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남들한테 내가 잘 보일 텐데 사람에 대한 이 시선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거든. 네네네 맞아요. 혼자서 나 혼자 얼굴에 컴플렉스도 있고 혼자 나 혼자서 나 혼자서 왜 난 사람들 어울리지 못할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뭐가 비굴한가 이런 게 되게 많아 마음속에. 근데 그랬잖아 일단 첫째는 웃고 네네네. 그리고 누구한테 더 잘 보려고 그러지 마. 그냥 너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 너가 감추고 네. 잘하는 사람은 항상 너한테 칼을 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 갖고 그리고 강박관념 버리고 그냥 잘해 열심히 하잖아. 네. 일 처리는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잘하려 보니까 혼자서 실패하는 경우가 보이는 거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편해지니까 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좀 편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조상에서 좀 말명바람 조금은 있어. 나중에 네. 한번 그거는 좀 잡아서는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조금 이제 그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쯤 돼서 한번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명바람이 그러니까 뭐 쉽게 귀신의 바람이 조화가 있어서 살면서 좀 헤어지고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네. 혼인할 때 결혼하면서 한번쯤 그런 풀이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아,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네. 아, 그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데 올 때 복비를 갖고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제가 연금 뽑았는데. 괜찮아. 네 이거 아니 그래도 좀 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 괜찮아. 마음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누구가. 아 예, 그럼 이거 좀 마음이 있으니까 두고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가세요. 네.